영화배우 샤론스톤. 오~ 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음악의 아버지 바흐. 어? 뭐지? 너무 다르다. 아, 바흐에서 외국인인가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어렵다. 예. 야, 쉽지가 않네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바로 바로 뇌졸중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 뇌졸중? 네, 아~ 너무 안타깝고. 아, 몰랐어. 자, 뇌졸중. 그래, 뭐 나랑은 조금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5분의 1명꼴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만큼 흔한 질병이라는 건데요. 예. 젊은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뇌졸중의 발병 연령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 오늘 몸신에서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몸신 테마, 당신의 뇌를 노리는 시한폭탄, 뇌졸중. 이상 몸신 여왕 김민아였습니다. 이야, 뇌졸중. 뇌졸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뇌가 졸지에 중지하는 병입니다. 말 그대로 뇌졸중이 되는 건데요. 예, 졸중. 그래서 이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갑자기 뇌가 역할을 못하는 병이 되는 건데요. 이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괴사하는 병을 뇌경색. 그 다음에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을 뇌출혈.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중풍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있죠. 중풍이 뇌졸중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평소에 좀 두통이 자주 오셔가지고 그냥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거 갑자기. 어? 왜요? 예. 그 뇌 동맥류가 지금 거의 일보 퇴직 일보 직전이에요 돼가지고 근데 바로 입원하셔가지고 그 시술하셨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아무 일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여기에 좀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4년 전에 네. 저희 친이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는데요. 추자도라는 외딴 섬, 이렇게 되게 먼 곳에서 이모가 쓰러지셨는데 헬기가 떴다가 바람 때문에 못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제주도로 가느라 되게 오랫동안 수술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지금 잘 살아 계시는데 대신에 지금 다 마비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다행히도 얘기했지만은 쓰러지고 그 골든 타임이 뇌졸중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골든 타임은 3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3시간 굉장히 생각보다 짧죠. 짧다. 아니 이게 원래 4시간 반이 골든 타임인데 네네. 병원에 3시간에 와야 검사를 하고 우리가 인터벤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3시간 내에 병원에 와라. 뇌졸중이 뭐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죠. 후유증은 사실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 주변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하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의식을 되찾아도요. 뭐 안면마비나 언어장애, 뭐 전신혼란, 심하면 반신불술해서 제대로 걷거나 활동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 사실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놓치게 되면 이제 또 그 후유증을 겪게 되고. 네. 예, 우리 그 탁트크루분들 어떻습니까? 뭐 이 뇌졸중이 남의 일인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아까 이렇게 미나 씨가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실은 그 남인 일인 줄 알았던 뇌졸중 뇌출혈을 제가 알았다 저에게 있었습니다. 뇌출혈이. 아 진짜요?
박사님에게 네. 언제예요? 그때가 한 지금부터 5, 6년 전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뇌출혈이 4개 생길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아 이번에 또 편두통이 좀 심하네? 그냥 이 정도. 여기 왼쪽 그 눈 위를 누가 정말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막 눈을 못 뜨게 너무 아픈 거예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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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우와. 그런 통증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게 기억이 나서 그냥 정말 우연히 머리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는 그 자리에서 잡더라고요. 그치,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바로 봐라. 왜 제가 의사다.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이제 사진이 막 넘어가요. MRI에서 기계를 찍고 나면 근데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말 출혈이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우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제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그랬죠.